안녕하세요, 숙냥입니다. 오늘은 타투를 산 기념으로 여름 타투와 어울리는 시크 메이크업 룩을 해보았어요. 회색 렌즈와 몽환적인 버건디의 만남,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고혹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 약간 붉은빛 도는 쉐딩 스틱을 턱 라인과 광대, 그리고 헤어라인에 터치하여 스펀지 끝부분을 이용해 쓱쓱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줄게요. 마지막에 파우더 쉐딩을 하면 지속력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앰플 인텐스를 소량 펌핑하여 포니 이펙트 파운데이션 브러쉬 양면에 묻혀 얼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피부 결대로 얇게 도포해줍니다. 마지막엔 퍼프의 다른 면을 이용해 톡톡 두들겨 브러쉬의 결을 정리해줄게요. 만약 촉촉한 표현을 원하신다면 스펀지에 미스트를 뿌린 다음 사용해주세요. 매트한 브라운 섀도우를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 눈두덩이 전체에 펴발라준 다음 브러쉬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 점막까지 꼼꼼히 채워줄게요. 이때 브러쉬를 세워서 콕콕 찍으면 보다 편하게 바르실 수 있어요. 요즘 자주 사용하는 팔레트 중 버건디 컬러를 사선 브러쉬에 묻혀 언더라인 삼각존 부분을 채워줄게요. 이때 속눈썹이 난 부분을 시작점으로 해서 점점 내려갈수록 연해지는 그라데이션을 연출해줍니다.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는 언더 앞부분, 윗부분에 터치하여 앞트임 효과를 줄게요. 번짐이 적고 오래가는 젤 아이라이너 블랙을 전용 브러쉬에 묻혀 안쪽 점막을 꼼꼼히 채워줄게요. 그릴 땐 쓱쓱 하는 것보단 짧게 짧게 끊으면서 콕콕 찍는 게 더 번짐없고 깔끔한 라인을 그릴 수 있어요. 붉은빛 도는 아이브로우를 내 눈썹 모양에 맞게 앞에서부터 끝 방향으로 쓱쓱 채워준 다음 스크류 브러쉬로 중간에 정리하고 지워진 부분은 다시 펜슬로 채워 마무리해줄게요. 아까 다 그리지 못한 눈꼬리 부분은 끝에서 라인을 살살 뺀 다음 거꾸로 된 삼각형 모양처럼 라인을 약간 위로 올라가듯 그려줄게요. 이때는 마지막에 섀도우로 덧바를 거라 꼼꼼하게 채우진 않았어요. 붉은 브로우 펜슬과 어울리는 브라우 컬러로 눈썹 결 반대, 결 방향대로 비서 컬러를 바꿔줍니다. 속눈썹 뷰러를 꼼꼼하게 한 다음 픽서로 비서 속눈썹을 고정해줄게요. 저는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애정하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VDL 팔레트 중 맨 왼쪽 짙은 브라운을 사선 브러쉬에 묻혀 이전에 바른 라이너 위를 덧발라줄게요. 이렇게 끝쪽에 있어 라인을 채우기 힘든 부분은 섀도우로 덧발라주면 오래 지속되면서도 깔끔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잘 번지는 앞부분도 터치해 유분을 잡아줍니다. 이번 신상 매그넘 바비 마스카라를 뷰러한 속눈썹 위에 가볍게 빗어줄게요. 이 제품은 섬유질 길이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보다 자연스럽고 풍성한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어요. 매그넘은 인생 마스카라라고 할 정도로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아이템이에요. 팔레트 중 핑크빛 도는 펄 섀도우를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 눈 앞머리부터 중안까지 톡톡 발라 애교살 효과를 줍니다. 세 가지 컬러 중 중간을 둥근 브러쉬에 묻혀 눈썹 앞머리 부분과 콧망울 부분에 쉐딩을 주어 날렵하면서도 오똑한 코를 연출해 줄게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비슷한 컬러감의 파우더 쉐딩을 덧발라 줄게요. 이렇게 하면 보지 못했던 뭉친 부분도 매끄럽게 정리할 수 있어요. 화이트 하이라이터를 큰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 코 끝 부분과 눈썹 밑, 그리고 입술 산 부분에 터치하여 입체감을 더해줄게요. 약간 톤 다운된 핑크 블러셔를 브러쉬에 묻혀 광대부터 중앙까지 자연스럽게 터치해 건강해 보이면서도 생기있어 보이는 치크를 연출할게요. 베이지 핑크 립은 입술 전체에 얇게 펴발라준 다음 면봉으로 외곽을 정리해줄게요. 큐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각도에 따라 바르기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 진한 레드빛 립스틱을 안쪽에 톡톡 발라 그라데이션 해주면 완성! 이렇게 해서 타투와 어울리는 신비스러운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 저는 은근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직은 이르지만 올해 여름에는 다양한 타투로 매력적인 룩 연출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